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 혹은 종로구청 혹은 인사동을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리고 또 외국인 여러분, 한국인 관광객 여러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말과 함께 오늘은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어서와 인사동은 처음이지 혹은 한 100번 됐나? 예, 그런데 어떻게 종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 백이성 강사가 이번에 종로구청이 공식 후원하고 인사문화연구원의 박복신 이사장님과 안지연 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저를 초빙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에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조선의 궁궐, 경복궁, 종묘, 보신각, 창덕궁, 창경궁, 뭐 경희궁 뭐 요 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왕들과 왕비들과 그 최고의 신하들이 어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던, 소위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너서클이라고 얘기하죠. 이너서클. 예,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를 형성했던 것을 살펴보았다면 요번 시간에는 이 주제입니다. 종로의 시장입니다. 그랜드 마켓. 예, 여러분 아시겠죠? 종로구에는 궁궐도 있으니까 도시 분위기 전체가 좀 딱딱하지 않을까? 도대체 거기는 서민들이 뭐 옷을 하나 입어도 뭐 그냥 딱 갖춰 입고 다녀야 됐고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궁궐의 영역을 딱 벗어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완벽한 서민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 36년도 마찬가지였고 대한민국 75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종로라는 곳은 바로 전체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분단이 안 됐으니까요, 이 전체 한반도의 물류, 말 그대로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특정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특정 회사의 마켓, 그런 마켓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서울 종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구역상 서울 종로구에 해당하는 바로 시장 세 군데를 살펴보고요, 과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종로구의 시장은 어떻게 발전하고 서민들과 호흡했고 때로는 양반들까지도 여기에 끼어들어서 자신들의 정치 자금,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가문을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적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한 시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종로와 종로의 시장. 시장입니다. 지금 저 위에 사진은 있죠. 종로가 아닙니다. 저기는 남산을 넘어서 있는, 지금 현재로 치자면 서울특별시 중구의 창계장이라고 하는 장터입니다. 저 창계장이라고 하는 장터가 지금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남대문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기가 우리 종로 바로 밑에 서울 중구의 아주 대표적인 시장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라면 잘 모르는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러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큰 시장이었는데 저기가 원래부터 저기가 엄청난 물류기지였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택배도 보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게 보부상의 센터라 그러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창계장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조선의 공식 왕실과 모든 한양의 벼슬아치들까지도 포괄하는, 거기에 플러스 모든 서민들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공식 조선의 상가는 어떠했을까? 이제 남산의 창계장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 자, 여러분 저기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종로구청의 이 강의를 모두 보시는 분들, 내가 광장시장에 10번 이상 가봤다. 손들어 보십시오. 10번 이상. 나는 무슨 이유에서든 난 10번 이상 가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손을 드는 게 막 눈에 보이세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종로의 광장시장 내가 10번 이상 가봤다. 1번. 채팅창에 전부 1번. 나는 가본 적이 없다. 애석하게도 2번. 예. 아, 대부분 다 1번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안지현 원장님께서도 1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10번 이상 갔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10번 이상 갔다. 자, 주소를 보시겠습니다. 종로구 예지동이라고 합니다. 저게 예지동, 종로구 종로사가 창경궁로 88번지에 있습니다. 광장시장입니다. 저기 종로 3가인데 좀 이게 종로 5가하고도 좀 가깝습니다. 저게 사실은. 그래서 역사가 자그마치 뭐야. 저 위에 있죠. 100년이야, 100년. 여러분, 시장이 100년 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저게. 그런데 100년 전에는 저게 시장이 아니었냐? 그게 아니고, 100년 전에는 이렇게 시장으로서 이렇게 확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뭘까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마 100년 전에 저 거리를 가도요. 거의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이렇게 바깥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가게가 어렵잖아요.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내로 집어넣었어. 실내로 다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보석상이 많아요. 보석상. 종로 4가 5가에 있는 귀금속 상점들이 광장시장 저 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예, 저 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이죠. 와,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한테 더 먹힐 거야. 이게 해보죠. 역사 100년의 이 광장시장의 먹거리 시장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광장시장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이 광장시장에서 먹거리로 점심을 먹어본 적이 있다. 1번 있다. 1번. 크, 많이 하고 계시네. 점심은 못 먹어봤다. 2번 뭐예요? 예. 광장시장 여기는 웬만하면 다 가보세요. 왜? 여기에 빈대떡이 그렇게 맛있어요. 파전, 새우튀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에 정말 맛있어요. 말 그대로 먹거리 시장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먹거리가 발달했을까? 옛날에 여기에 양반님네들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돼요? 음식을 여기서 주문을 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드셨다고 합니다. 늘 거기에 뭘 이렇게 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음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즉 뭐 해서 음식 도매상이 여기에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대시장 역사 100년에 여기에 종로하고 광화문 쪽에 업무단지가 집중적으로 일제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 혹은 아침 식사까지 패스트푸드의 개념으로 두 가지 음식이 발달합니다. 뭐냐? 설렁탕하고 그 다음이 국수였어요. 그 설렁탕하고 국수가 발달하면서 광장시장뿐만 아니라 종로의 모든 시장들이 먹거리 전문시장이 될 정도로 빨리빨리 뭘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떤 게 돼요? 여러분 빈대떡도 가만히 보세요. 재료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누가 주문만 하면 이렇게 촥 둘러가지고 착착착착 구우면 그게 빈대떡이에요. 파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패스트푸드라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소위 재료를 거기에서 만들지 않는다. 재료를 가져와서 가지고 딱 놔뒀다가 누가 빈대떡 두 장이요. 그러면 탁해 두 장분 올려가지고 촥 구우면 그게 빈대떡입니다. 그래서 바로 포장해서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죠. 이 광장시장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발달한다. 먹거리라든지. 먹거리뿐만 아니죠. 뭐 가면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귀금속부터. 예, 그럼 다음 넘어가시죠. 동묘. 동묘. 여러분, 동묘는 동쪽에 있는 묘 아닙니까? 묘, 묘, 묘. 사람들 그 묘. 예. 동묘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묘인데 이 묘가 어떤 묘냐? 바로 뭐예요?
관우의 묘예요. 관우. 여러분. 임진왜란 직후에 명나라가 그 상당히 이 조선에 대한 말빨이 세진 상황이었어요. 입김이 아주 세진 상황인데 그 세진 상황에서 동묘의 벼룩시장이라고 이 동묘라고 하는 것이 발달합니다. 동쪽에 관우의 묘를 조성했다. 삼국지의 관우 있잖아요. 조조, 관우, 장비. 아, 그 아니요. 그 다음에 유비, 관우, 장비. 아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조조도 거기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우가 또 조조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끝까지 충성 안 하고 있다가 이게 탁 나오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우가 있죠. 죽어서도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삼국지의 그 의리의 삼형제보다도 제갈공명이라는 캐릭터가 훨씬 인기가 좋거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관우의 묘가 형성될 정도로 좋았는데 관우는 그래서 무당들의 그 성주신이 많이 돼요. 무당들이 의지하는 신 이런 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동묘에는 사람들이 점점점 몰려들게 됩니다. 왜 몰려들까요?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서민들이 여기에 와서 심지어 노비들이 여기에 와서 보부상들이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풍년 들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물건 잘 팔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올라올 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내려갈 때 또 어떻게 돼요? 아유, 덕분에 장사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잘 안 됐지만 다음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또 고향에 잘 내려가게 해주세요. 왜? 걸어 올라왔으니까 이제 잘 걸어 내려가야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관우에게 와가지고 많이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관우의 그 묘에 뭔가 그래도 계란 두 개라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기도 밥을 먹어야 되겠죠. 고향에 내려가는데 가족들이나 친척들 줄 선물은 좀 사야 안 되겠어요? 그죠? 기념품도 사야죠. 내가 그래도 한양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과거 보러 오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합격하면 합격한 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가야 되고 선비들 중에. 낙방을 하면 낙방한 대로 어떻게 돼? 낙심해서 요번에는 떨어졌지만 내가 다음에는 꼭 붙어야지 이라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우의 묘, 동묘 옆에 원래 조선 후기부터 그렇게 뭐야? 이 짜잘한 기념품이라든지 중고 물품이라든지 서울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식을 만드는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왜? 다 거기 와서 뭘 사가지고 가야 되거든. 여러분 관광지에 버스 정류장 옆에 기념품 가게 다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동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값싼 물건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로구 숭인 이동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예능 프로에서 한 인기 탤런트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배 씨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배정남이라는 탤런트가 예 나와서 그러죠. 3시가 넘어가면 오후 3시가 넘어가면은 3장에 5,000원으로 바뀐다. 원래 이게 두 장에 만 원이었던 가격인데 3시가 넘어가면 3장에 5,000원 특별 프로모션 떨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동묘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벼룩시장인데 비싼 옷도 여기 보시면 비싼 옷도 대단히 싸게 그 내놓습니다. 이 동묘가 싼 맛에 간다 할 정도로 전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절약정신이 뛰어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같은 값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없을까 이래서 동묘시장에 가서 밥도 한 그릇 드시고 좀 놀기도 하시고 장기도 두시고 또 그다음에 옷도 이렇게 좀 사서 입어보시고
또 새 옷이다 싶으면은 그렇게 사서 이렇게 집에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손자 옷도 좀 사가지고 오시고요. 예.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서울을 이렇게 놓고 경복궁이 있으면 경복궁에서 전부 다 앞에 동묘시장하고 광장시장은 다 왼쪽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통인시장입니다. 경복궁을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이 돌아서 이렇게 가시면 통인시장으로 바로 통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 15길, 15길-18입니다. 제가 주소를 다 적어놓은 이유는 오늘이 종로구의 문화유산 해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실제로 주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인시장의 엽전도시락이라는 게 뭘까? 엽전도시락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통인시장의 전체 어떤 그 골목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옛날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정말 시설이 옛날이긴 하지만 대단히 정겹고 꼭 한번 가볼 만합니다. 지금 이 강의가 벌어지고 있는 인사동에서도 걸어서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통인시장. 동묘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엽전 도시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도시락을 사 먹는 데 있어서 도시락 세트를 팔아요. 그 도시락 세트를 파는데 그 통인시장에 돈을 들고 댕기면서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좀 구입해야 그래야만 배가 좀 고프잖아요. 구입해야만 해당 구입할 때 그냥 카드를 받건 현금을 받던 통인시장에서 뭐냐면은 조금씩 교환권 같은 걸 나눠줘요. 그럼 그 교환권을 모으면 얼마의 가치가 모였다 그러면은 그게 날마다 다르거든요. 모이면 엽전 두 갠가로 바꿔줘요. 그거를. 그럼 그걸 들고 가면은 도시락 한 세트를 바꾸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그 쿠팡으로 치자면은 포인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포인트가 몇, 그, 뭐, 우리가 어디 커피 전문점 갔을 때 아메리카노 6잔을 모아서 쿠폰을 가져오시면은 카페라떼 한 잔 바꿔드립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의 것이 돼요. 이래서 이거 가지고 외국인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엽전이 마치 그 조선시대의 상평통보 같이 생겨가지고 외국인들한테는 그거 도시락 안 사먹고 그 엽전을 가지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기념품이라고. 예. 심지어는 그 설명을 잘 안 해주시니까 이게 옛날에 상평통보인 줄 알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진 않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경복궁의 오른쪽의 서민시장으로서 조선 후기부터 상당히 발달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남쪽의 창계장 이런 식으로 해서 떴던 거죠. 창계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남대문 시장이라고. 예.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종로는 어째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는가? 상업이 발달한 이유와 역사적인 유래. 왜 그것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이연. 이게 전문 역사 용어입니다. 소, 뭐뭐한 바, 이, 흘러내려온 것, 연, 그러할 연.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흘러내려왔는가라는 것이죠. 자, 종로 6의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6의전이니까 혹시 종로 1가에서 종로 6가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원래 6의전은 더 좁았습니다만 이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정해지게 된 계기가 6의전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많습니다. 자, 우선 6의전은요. 육주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게 가게라는 뜻입니다. 육주비전이라고 불리고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 백과사전을 이렇게 치실 때 6의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다음 뭐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 유튜브 이렇게 치시면요.
육의전이라는 설명도 나오지만 제일 위에 아마 육주휘전이라고 나올 겁니다. 육의전이라고 분명히 쳤는데 그건 잘못 치시고 잘못 검색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신 겁니다. 원래 이름이 육주휘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의전 우선 여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우 여기 그림이 엄청 크네요. 여기 이 그림은요 조선 멤버스, 예, 조선일보에서 멤버십에게만 공개하는 조선 멤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그 멤버십이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1일자 조선 멤버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육의전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실게요. 여기 저포전. 저포전이 뭘까? 저포전. 저포전이 뭐냐면 모시를 판다. 모시. 이 한삼 모시죠. 여름에는 모시가 아주 귀하거든요. 옷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는 뭐냐? 종이를 파는 지전. 종이 파는 지전입니다. 지전. 이게 우리 한국 종이 있잖아요. 사찰에 물 좋은 데서 나오는 종이, 여러분. 종이, 조선 종이. 예, 그 말이.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중요한 그 반찬이자 김치를 담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김치를 담그는 젓갈에 들어가는 뭐예요? 어물전입니다. 어물전. 여러분, 어물전에서 가장 낮게 치는 생선이 뭡니까? 꼴뚜기죠, 꼴뚜기.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어물전 망신은 누가 다 시킨다고요? 꼴뚜기가 다 시킨다. 이게 바로 육의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꼴뚜기가 제일 값이 떨어지는 아마 어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무명. 아, 저 무명이란다. 여기 모시. 모시 적삼. 모시 삼배.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물전. 여기에는 젓갈도 팔고 생선도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저기 그 쥐포, 뭐 쥐포란다 그 어떤 명태포 이게 이제 그 뭐야 드라마에서 나왔던 게 뭐냐 명태포를 갖고 말뚝이 그렇게 얘기했죠 말뚝이 그죠? 예, 객주라는 드라마에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저 위에 무명을 파는 면포전입니다. 무명을 파는 면포전 그 다음에 명주를 파는 면주전 명주라고도 하고 면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가게하고 이름을 붙일 때는 면주전 이렇게 말하고요. 그냥 옷감만 말할 때는 명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왼쪽에다 뭐야가 비단을 파는 뭘까요? 선전 비단 무명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명주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이요 모시 적삼 삼배 그 다음이요 물고기 생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여섯 개의 조선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다. 소위 말해서 자발적으로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산다. 즉 재구매가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의전의 상인들은 시전 상인들과 함께 이거는 나라에서 결국 육의전의 상품은 누가 최대 고객이냐 하면 조선 왕실이 최대의 고객입니다. 따라서 그 왕실이 벌써 비단 명주이라면 뭡니까? 그건 귀족이에요.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저런 옷 못 입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왕실과 양반사회 그리고 왕족들의 그 각종 궁전에 궁궐에 또 그 호화로운 양반 가옥들에게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정기구매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전기부터 한양이 움직이는 상업의 원리였습니다. 저 위에 육의전 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종이와 모시 그리고 각종 여섯 가지의 재구매 주로 되는 상품들을 관리했던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기전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전 박물관이야말로 또 유기전이 어떻게 그 운영되어 왔는지를 하나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거의 재작년에 아마 다 완성이 됐지 싶습니다. 유기전 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유기전 박물관도 애초부터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건립하는데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기획 단계부터 10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 이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둘째 시간에 반드시 이 강의를 보시는 외국인 여러분들 그리고 종로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국 문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종로구에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꼭 한번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 주시죠. 예, 종로 상업의 발달 이유. 한양의 종로 상업의 발달 이유라는 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남대문에서 경복궁까지 연결되는 소위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 운종가 옛날에 이 집들 사이에 큰 대로죠. 여기에 사람들이 꽉 몰려 있어요. 이게 지금 1870년대의 한양 운종가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기록 사진입니다. 산 위에서 아마 찍은 것 같아요. 이게 기록 사진이고요. 요 위에 선해청의 발달이다. 1608년도에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약 8년 동안 계속되었던 조선 그 중기 최대의 비극, 바로 뭐야?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의 왜란이 끝나자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우선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몸이 멀쩡한 사람들도 마음의 부상을 입었어요. 심적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옆에서 내 어머니가 화살 맞고 죽기도 했고요. 내가 안고 가고 있는데 내 아이가 등에, 내가 업고 가고 있는데 등에 화살을 맞고 죽기도 하고 가고 있는데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외놈들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참살당하기도 하고요. 전쟁하다 죽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 예전에 농업의 중심지였던 곳들이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거예요. 농업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전후 복구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1599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영의정 오리 이원익 정승에 의해 가지고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08년 대동법이 전국 시행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때 바로 선해청 국가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어짐을 베풀어라 혜택을 베풀어라 하면서 바로 그동안 대동법의 핵심 골자가 이거죠. 그동안 그 조세를 거두고 쌀로 조세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노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바치던 거를 이 특산물 조항을 없애고 전부 조로 바치라. 쌀로 더 많이 바치면은 그거를 가지고 조정이 모두 현금으로 매입을 해서 상단들에게 특산품을 필요한 만큼 사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전국의 물자가 서울로 몰렸고 그 서울로 몰리자 선해청이 물가를 조정하는 중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선해청으로부터 전국의 상단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글자를 지금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입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조선 풍속도지요. 장사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는 배를 짜고 있고요. 하나는 가마니를 열심히 짜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 하고 있나요? 돗자리를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예전에는 내가 그냥 먹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대량으로 만드는 기술자가 생기면서 팔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야 전후에 조선을 빨리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1608년 선해청의 설치는 이게 종로구하고 중구의 거의 경계선에 서 있어서 사실 제가 여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한양은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크게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 다음 넘어주시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30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양에 있어서 여러분 이 종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뭐냐? 중구와 종로가 합쳐서 한양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게 사대문 안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범위가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업들이 그 안에 발달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이 좁으니까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잖아요. 그죠? 밀집해서 사니까 상업을 했을 때 장사치들이 팔기가 좋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저기 보시게 되면 저 위에 지도 도표 제일 왼쪽 사각형을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는 국내 상인이고 이 네모는 국제 상인이죠. 그 다음에 점은 뭐예요? 주된 시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네모부터 보시겠습니다. 책문 후시. 책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뭐랄까, 울타리, 책, 이 말입니다. 울타리, 책. 방책을 세웠다. 즉, 압록강이 중국하고, 그 중국의 청나라하고 조선을 경계 짓는 땅이다 보니까 여기에 책의 후시에 있는 거. 즉, 이 뒤에 있는 시장이 발달했다.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을 주로 담당했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중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강. 중강이 뭐냐면 청나라와 한반도의 사이에 있는 압록강을 우리가 중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압록강을. 그래서 중강 개시, 중강에서 열리는 시장, 그리고 중강의 후시, 중강의 뒤에서 열리는 시장, 이런 뜻입니다. 저기 위에 함경도 쪽을 한번 보세요. 경원 계시가 있고 회령 계시가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진족들에게 담비라든가 모피 코트, 이런 그 모피를 받고 짐승 가죽을 받고 또 말도 수입하고, 만주에서 노는 말도 수입하고 해서 이 조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주에는 만상이요, 평양에는 유상이요, 여기는 뭐야? 송상입니다. 개성에는. 송도상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저기 밑에 동래로 가보실까? 여기 동래에 뭐야? 래상이다. 소위 일본과의 외관 개시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일본과의 국제무역을 담당한다.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무역이 발달하고 각 지역의 국제무역도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느냐? 국제무역이 발달하려면 이 지도가요. 저기 두만강이든 압록강이든 대동강이든 한강이든 영산강이든 뭐 저기 경상북도 안쪽이든 강원도든 부산이든 동래든 전부 다 뭘까요? 화폐의 가치가 한 나라라면,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라면 화폐의 가치가 전부 똑같아야 돼요. 즉, 여러분들 드시는 자그마한 야쿠르트 하나가 하나에 서울에서 200원이라면 부산에서도 200원, 저기 의주에서도 200원, 함경도에서도 200원이어야 제대로 된 무역이 되고 상업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평하다, 항상 평등하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평이라고 하고 그것을 역전으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통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는 엽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뜻을 화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종로상인을 제가 빼먹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그 세금이 이렇게 위에서 압록강 대동강을 거쳐서 예성강을 거쳐가지고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세금이 다시 호남평야, 김해평야와 호남평야를 거쳐서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강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도 김포, 그 다음에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산 약사사 그쪽 계통이 뭐냐, 거기에 있던 세운선이 나가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상인들 있죠. 거기에서 값을 매기고 장사하던 그 상인들을 우리가 한양 가까이 붙어 있는 강에 있는 상인들이라고 해서, 한강에 있는 상인들이라고 해서 경강상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경강상인들이 한번 뭉쳐주는 거예요.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유기전을 비롯한 한양의 아까 유기전 쪽에 있는 시전 상인으로 들어오게 돼요. 따라서 이 시전 상인들은 말 그대로 팔도 사나이들이었습니다. 팔도 사나이. 함경도, 평안도, 그 다음에 황해도,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전부 다 망라하는 팔도 사나이였던 것이죠. 제주도는 원래 전라도의 일부였기 때문에 구도가 아니라 팔도라고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사나이들이 시정에 다 모이기 때문에 정말 시전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래 여기 시전 자리가요, 한 학설에 의하면은 고려시대 때 불교가 여기에서 그 야외에다 단을 차려놓고 여기서 법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야단법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야단법석. 그죠? 야단법석을 떨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외에 단을 쌓고 법석, 불교의 어떤 그 제사를 지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전이 이렇게 조선 후기에 발달하게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 혹시 수험생들이 보시면 이런 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잘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뭐 보세요. 인조 다음에 그 인조 다음에 효종이고, 효종 다음에 현종이고, 현종 다음에 숙종이고, 숙종 다음에 경종이고, 경종 다음에 영조고, 영조 다음이 누굽니까? 영조 다음이 바로 정조 임금이 되겠습니다. 1776년부터 1800년에까지 왕위에 있었던, 24년간 재위하셨던 임금입니다. 그 임금인데 1890년에 어쩌다 보니까 정조 임금의 신하 중에 성은 채, 채소할 때 채자. 여러분들 유명한 그 저 탤런트 중에 채시라 씨라고 있죠. 채시라. 예. 그 다음에 저 있잖아. 뭐, 아, 그 사람은 채 씨가 아니구나. 박채림? 채림? 옛날에 이승환 자기 부인했던 그 사람. 예, 그런 분들이 있던, 그하고 성이 똑같아요. 채재공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재공이야, 재공. 성이 채 씨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1762년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 때에 사실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도 아파하고 이래서 고향에 내려갔었거든. 그 체제공이 없는 사이에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스승이자 이 정조의 스승이고,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잖아요. 스승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많이 애통해했고, 영조가 직접 정조 임금에게 그 붙여준 그런 충신이라고 하죠. 이 체제공이 1790년에 좌의정을 맡았는데 영의정과 우의정을 정조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강력한 탕평 정치의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남인 체제공의 독상 정치, 말 그대로 좌의정 하나밖에 없는 독상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독상 정치 때 과감하게 노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사건건 딴지 거는 노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직접 한번 개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정조의 신해통공이 되겠습니다. 신해통공.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경강상인, 전국의 물자가 경강상인으로 다 모이면 그 경강상인을 6.2전의 시전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6.2전 상인들은 어떤 특권이 있었냐 하면 한양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배가 딱 나오고 이제 어깨가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양반이다 이거야. 이제 양반님네들 중에 내보다 돈 많은 사람 있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뭐 노론이 집권당이라는데 노론이 다 그게 벌렬이야. 벌렬이 뭐예요? 벌렬. 벌렬이 뭘까요? 여러분. 벌렬이 노론의 집안인데 족벌 체제. 우리가 그 고려 말기에 아주 그 했던 게 뭐냐? 문벌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렬이라는 말은요. 더 그게 권세화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지역에 자기 집성촌이 있고 집성촌에서 올라오는 각종 물자들을 왕에게 올라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벌렬들은 다 우리 6.2전 상인의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 예.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그런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약 100년 동안을 10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야 누가 여기서 네 마음대로 장사하래 이러면서 막 장사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포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금할 수 있다. 난전. 개인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장사하는 거를 난전. 그의 권한이 있다. 금난전이 뭐야. 마음대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장사는 우리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난전권을 자기네들이 포도청도 아니고 형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노론 집권당하고 막 이렇게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뭐 이 사정 좀 봐달라 그러면은 그러면 좋아. 언제까지 얼마를 가져와. 술을 갖다 대. 그거를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침책이라고 합니다. 침책. 그러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다 발달했습니다. 그걸 봐주는 대가로 온갖 뇌물들을 막 받아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조가 물어 체제공 당신은 무엇을 제일 먼저 개혁하고 싶소? 라고 얘기하니까 신해통공 1791년 저 신해년에 어떻게 돼요?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금난전권 뭐야 저기 한자 하나 보이시죠? 정조 바로 밑에 한자 금난전권 어지러운 장사치가 돌아댕기는 것을 막아버리 금지하는 권리를 뭐야 철폐합니다. 그러면서 6.2전뿐만 아니라 조선의 진정한 상업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모두 물류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 종로에는 온갖 시장들이 종로 1가부터 6가뿐 아니라 통인시장 아까 왼쪽에 있는 시장 있죠. 그 다음에 동대문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 시장 그 다음에 낙원 상가 아래에 있는 세운 시장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각종 뭐 그런 거 있죠. 남대문 시장도 내려가서 저때 생긴 거고 동대문 시장도 있고요. 이런 시장들이 수도 없이 들어서게 되면서 조선의 상업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체제공이라는 분 종로구에 사셨으면서 돌아가신 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있습니다. 용인은 예전부터 생거진천이요 사거용인이라고 할 정도로 태어날 때는 진천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용인에서 죽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선비들의 묘가 있습니다. 최재공도 딱 그런 진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선 후기의 이 상업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정말 그 대단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의 모든 이 길들 보십시오. 이 육상 교역로 보세요. 여기 강원도 북부 지역으로 하면 조선의 등뼈를 형성하는 태백산맥로가 있고요. 다시 여기에 낙동강으로 강을 따라 올라가는 낙동강 조운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 섬진강 이쪽에 있는 강경포구, 아 강경이 아니고 경강이가 경강포구, 경강포구에 닿습니다. 여기 영산강도 호남평야, 요남평야 여기 나주에서 올라온 것을 김제를 거쳐가지고 여기 경강포구에서 강경포구에서 합쳐갖고 다시 천안을 거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 그 청나라와의 교역로, 여기 만주족 이쪽 여진족과의 교역로. 자, 청나라가 만주족인데 무슨 또 여진족이야?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중국의 중앙부로 진출한 쪽이 있었고요. 여기 위에 여러분 동북 삼성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또다시 만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주팔기라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5기는 중국 중원으로 가고 3기는 동북 삼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이게 셋에서 다시 뭐예요? 남한강 타고 이렇게 원주를 거쳐서 여기 뭐 남한강 타고 원주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다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조선 물류의 종착 지점.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한양이었고 그 한양의 종착 지점이 어디? 여러분, 바로 종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로는 시전상인이라는 계급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시전상인들이 금난정권을 철폐해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자 바로 그 금난정권 철폐를 통해서 상업이 엄청 발달하게 되고 너도 나도 그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이 상인 계급들부터 먼저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 양반을 사는 거예요. 족보를 사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뭐야? 너 어디 배씨야? 너 어디 김씨야? 너 어디 안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수능 안씨입니다. 그렇죠? 예, 경주 배씨입니다. 예, 뭐 그다음에 저기 경주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그럴까요? 이때부터 소위 벼슬들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1800년대 100년 동안은 이 양반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 돈들을 다 내놓게 되는 거죠. 이게 상업이 더 발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이 상업의 발달이 1800년 이후로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최재공도 바로 1799년에 돌아가십니다. 99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뒤로 100년이 왜 그렇게 불행했는가? 바로 이 100년 동안 그 모든 이익이 나자 그거를 국가로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재투자가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신안동 김씨, 뭐 풍양 조씨, 여흥민 씨, 삼방파 등이 세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조선의 후기 100년이 완전히 19세기가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행했던 것입니다. 주로 양반들은 자기가 장사를 하지 않고 매관 매직, 벼슬을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장사치들의 돈이었던 것이죠. 예, 거기서 이제 민중들도 소탈당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종로의 시장, 여러분 통인시장, 광장시장, 동묘, 벼룩시장의 모습. 예, 통인시장은 바로 그 금난전권이 시작되면서 그 금난전권 철폐가 시작되면서 조선 후기에 요쪽을 이미 유기전이 장악했으니까 경복궁의 왼쪽으로 상인들이 몰려 들어왔다. 유기전 상인들은 어물전, 종이,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에 명주,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뭐야, 모시,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무명 등의 옷감을 주로 판매하고 젓갈류를 주로 판매했던 그런 그 왕실의 전매 특허 상인들, 독점 상인들이 처음에 줄을 이루었다. 금난전권이 철폐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거의 절대 권력자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육상교역로와 해상교역로의 모든 중심, 즉 어딜 가나 평평하다고 하는 그 상평통보의 모든 국가적 중심은 어디? 바로 여기 종로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종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들이 몰려있는 역사적 이유, 즉 정확하게 소이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강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종로구청이 후원하고 인사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그 백이성 강사의 종로구 특별문화유산 강의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